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오비 맥주의 카스가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둔 어제 오비 맥주는 올림픽 마케팅 계획을 발표했어요. 앞서 IOC 공식 파트너 자격을 얻은 카스는 지난달 카스 프레시와 카스 0.0의 올림픽 에디션을 출시했는데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10대 선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고려해 논알코올 맥주인 카스 0.0을 앞세워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역대 올림픽에서 맥주 브랜드의 논알코올 음료가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된 건 역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카스는 올림픽 기간 동안 에펠탑 근처에 카스 포차를 엽니다. 오비 맥주 측은 프랑스 파리에 한국의 주류 문화를 전파할 것이라며 카스 포차는 또 하나의 한류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파리올림픽 직관하실 분들, 무더운 파리 시내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시면 여기 들러도 좋을 것 같아요. 카스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올림픽 캠페인에 돌입하는데요. 세븐틴의 유닛 부석순을 올여름 카스 모델로 발탁해 한정판 굿즈와 인공지능 응원 영상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 방법은 간단해요. 카스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응원 대상의 이름과 내용을 입력하면 응원 문구가 자동으로 제작되고요. 부석순의 춤과 음원이 담긴 영상까지 만들어져요. 일셉! 구독, 좋아요로 힘을 줘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카스 브랜드 관리자는 음악으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준 부석순과의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어요. 담배 한 갑에 무려 4만 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호주가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오직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호주 정치권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일반 소매점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엔 20억 원의 벌금 또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판매처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담배 판매 자체도 까다로워지는데요. 맛도 박하, 멘톨, 담배향으로 한정했고 전자담배를 전면에 진열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수입을 금지했고 의료 목적일 경우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또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의료용으로 봐서 구매 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했죠. 다만 이 조항은 수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처방전 없이도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엔 금연 보조도구로 등장했던 전자담배가 오히려 청소년 흡연의 유인책으로 전락했다고 본 거예요. 실제로 전자담배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의 흡연율이 20년 만에 처음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기도 했죠. 이에 마크 버틀러 호주 보건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니코틴 중독에 빠지게 하는 제품이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연 정책에 대해서 호주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강력한 금연 정책을 지지하는 측에선 처방전 관련 조항이 수정된 것을 들어 오히려 규제가 한 걸음 뒷걸음질 쳤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요.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선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대신 일반 담배를 찾거나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6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남은 반년도 잘 살아보자고요. 이사회 저희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